최근 러시아 대통령의 오선이 유력한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연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온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입니다. 러시아 북부 시베리아 감독에서 47살의 나이로 숨진 나발리의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등 러시아 곳곳에서 나발리의 죽음을 추모하는 수백 명이 현지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지만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 행정부 등을 포함해서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death of Alexei Navalny yesterday was a reminder of the extraordinary brutality of Putin and his government. 나발리와 푸틴이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고 왜 이 죽음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거론되는 걸까요? 우선 나발리라는 사람은 1976년 모스크바 인근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한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해 2위를 차지했고 2018년 대통령 선거에는 결과적으로 과거 횡령 혐의의 유죄 판결 탓에 출마는 못했지만 대선 주자급의 야권 정치인으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영기업,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명성을 얻게 됐는데 특히 푸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Но дворец самого коррумпированного мы покажем изнутр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나발리의 조사팀은 3년 전 흑해 인근의 러시아 남부 휴양 도시 겔렌지크로 가서 경찰 몰래 드론을 띄우고 1조 5천억 원 상당의 초호화 리조트를 촬영한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목원과 온실, 동상공원, 예배당, 노동자 숙소, 구름다리, 헬기장, 아이스하키 링크, 게스트하우스, 리조트 본관 크기만도 서울시청의 2배가 넘는 초호화 리조트인데 나발리 측은 국영기업과 친푸틴 기업가가 공사비용을 대고 삼엄한 각종 경비와 보안, 그리고 인근 해역 항해 제한 등을 근거로 이 리조트가 푸틴의 소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영상이 공개된 후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도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등 푸틴으로선 일격을 당한 후였습니다. 이후 나발리는 여러 차례 의문의 테러를 당하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데 횡령, 극단주의 선동, 사기 등의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그는 지난해 12월에 혹독한 환경으로 북극의 늑대로 불리는 제3교도소로 이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나발리의 죽음 배후로 푸틴 대통령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나발리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는 점입니다. 나발리는 사망 전날인 15일까지만 해도 판사에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 멀쩡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나발리 측 변호사도 이틀 전 나발리를 면회했을 때는 모든 게 괜찮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교도소 당국은 나발리가 산책 후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며 돌연사 증후군이다라고 유족, 변호인 측에 통보를 했고 시신은 검시가 모두 끝나야 넘겨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당국이 유족 측에 시신을 즉각 넘기지 않는 걸 두고서도 그의 암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배출한 러시아의 독립 매체인 노바야 가제타는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 병원에 안치가 돼 있고 시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나발리의 죽음 발표가 지나치게 신속했던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 2시 19분에 그의 사망을 발표했는데 이는 공식 사망 시점에서 불과 2분 후에 나온 발표였습니다. 노바야 가제타는 나발리와 같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이미 당일 오전 10시에 나발리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식 사망 시점까지 4시간 동안 그의 사망을 발표하기 위한 모종의 준비가 벌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매체는 또 나발리 사망 이틀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 여러 대가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전했고 영국 일간지인 더 타임스는 러시아 연방교정국 지부 보고서에
이틀 전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 당국자들이 해당 교도소를 방문해서 일부 보안 카메라와 도청장치 연결을 끊고 해체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둘째, 나발리가 이미 지난 2020년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의문의 독극물 테러를 당한 바가 있는데 옛 소련 시절 개발된 군사용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의 독극물이 검출돼서 그때도 푸틴 대통령의 배후설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나발리가 러시아 정부의 암살 시도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당시 정부 측은 과대망상이라고 했지만 실제 나발리가 러시아 국가안보회 고위인사인 척 신분을 속이고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 요원에게 당시 정황을 캐물은 끝에 러시아 당국이 자신의 속옷에 독극물을 묻혀서 암살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확보해서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Значит,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выжил этот фигурант, потому что самолет посадили слишком рано, верно?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Ну,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да, только из-за этого. Если бы там... 셋째, 푸틴 대통령이 배후로 의심되는 정적들의 사망,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6년 발생했던 홍차 독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국 요원은 한 호텔에서 전 동료가 전해준 홍차를 마시고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찻잔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러시아군의 체첸 주민 학살을 고발했던 언론인이자 푸틴의 러시아와 같은 비판적인 책을 써왔던 인권운동가인 안나 폴리코브스카야가 총에 맞아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3년에는 러시아 신흥재벌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런던 부촌의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5년에는 보리스 전 총리가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9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업체인 루크오일의 회장이 모스크바의 병원에서 추락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을 시도한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반란 시도 두 달 만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졌는데 그 배후로 푸틴 대통령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올해 72살의 푸틴 대통령, 지난 1999년 12월 옐친 전 대통령이 조기 퇴임하면서 권력을 잡았는데 대통령 4번과 총리 1번을 지내며 25년가량 실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올해 3월 대선에서도 당선이 된다면 2030년까지 그리고 대언을 통해 확보하는 또 한 차례의 기회까지 활용한다면 2036년까지 무려 36년간 사실상의 종신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들, 야권 인사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번 나발리의 죽음은 푸틴 대통령의 철권 통치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의 딥백 포인트는 이겁니다.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을 시도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반란 두 달 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번 사고를 두고서는 벌써부터 푸틴 대통령이 배후일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정황이 어떻길래, 그리고 그간 암살당한 정적들이 얼마나 많길래 푸틴 배후설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 한쪽 날개가 떨어진 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연기와 함께 수직으로 추락하는 영상입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6시쯤 바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을 태운 비행기가 모스크바 북서쪽의 비행 추적 레이더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러시아 항공당국은 프리고진을 포함한 승객 10명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바그너그룹 텔레그램 채널은 러시아군 방공망이 바그너그룹의 전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요. 일부 현지 매체들도 이륙 후 30분도 채 안 돼 해당 비행기가 방공망에 요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 프리고진과 연계된 최고위급 군 당국자가 해임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 항공우주군, 우리로 치면 공군 총사령관으로 프리고진의 반란에 개입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의 해임 보도를 두고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 측근들을
정보를 미리 제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을 배후로 의심하는 암살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발생했던 홍차 독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군 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한 호텔에서 전 동료가 전해준 홍차를 마시고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찻잔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러시아군의 체첸 주민 학살을 고발했던 언론인이자 푸틴의 러시아와 같은 비판적인 책을 써왔던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안나 폴리코브스카야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3년에는 러시아 신흥 재벌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런던 부촌의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2015년에는 보리스 넴초프 전 총리가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라빌 마가노프라는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업체인 루크오일의 회장이 모스크바의 병원에서 추락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푸틴 배후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이 외에 프리고진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 뿐 실제로는 살아있다거나 프리고진의 죽음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지적하긴 했지만요. 프리고진의 죽음을 둘러싼 불분명한 상황은 가짜 정보가 쉽게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요. 프리고진 본인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해서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등 가짜 뉴스를 통한 여론조작 배후로 지목되어 왔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